네, 종목별 장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남북경협주가 상승이고요. 또 뚜렷하게 4분기 최악의 실적을 벗어나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될 종목들은 아마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그런 종목들 어떻게 찾아내고 계신가요? 저희 시장 공감대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죠? 이상구 전문가,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새해에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좀 으쌰으쌰 화이팅 하자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특히 이제 주말에 또 시청자들 직접 만나잖아요. 노원에서. 그것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종목 서치하고 계세요? 뭐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이 우리 이혜리 앵커의 긍정 에너지를 한껏 뭐 받았다라고 저도 보고, 그런 에너지만큼 또 증시도 다시 한번 더 상승의 분위기가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오늘 이제 철도주 관련해서 남북경협주가 오늘 반등 나오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중국을 방문했다는 부분이 이슈가 됐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재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이런 재료가 노출된다는 것은 오히려 저는 차익 실현의 매물이 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역발상적인 부분으로 조금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런 호재에 대해서 좀더 단기 고점이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더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더 눌려질 때, 또다시 주가가 빠질 때, 그때 저가적인 부분에서의 매수가 들어가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오늘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 증시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어닝 쇼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공포 심리를 상당 부분 자극했다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계속적으로 주가는 빠져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외국인이나 기관이 과연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모르고 있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앞서서 매수 자체,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위축됐던 분위기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알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발표된 마당에 지금부터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더 주가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키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재가 도출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악재는 이제 선반영이 되었고, 앞으로는 또다시 기대감으로 인한 이런 종목군에 대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좀더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에 대한 종목군들이 바닥권력을 확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중국 증시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는 탄력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는 뭐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시장이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좀더 유리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좀더 형성될 확률이 높고, 다만 여전히 박스권이라는 것을 꼭 상기를 하시면서, 이런 시장에서는 개별주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 민감주, 같은 섹터군이라도 좀더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등 주식을 찾으셔서 꼭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군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앞서서 우리가 이제 1월 3일에 했던 종목군이 이제 바로 유진로봇이었거든요. 유진로봇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목군이 여기 이제 오늘까지 약7% 정도 올라왔는데, 뭐 일일이 제가 빨리 확인을 못해서 지금 오늘 단어가 나가지 못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이 돌아서고 있고 업황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거든요. 시장은 지금 순환 매장세 안에 놓여 있고, 거기에서 가격적인 메리트에 좀더 집중하는 그런 저가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종목으로 대웅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전이 다시 한번 더 반등 파동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우리가 이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우리가 간 때문이야. 바로 우루사가 가장 많이 떠오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우루사가 이제 일반 의약품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나타내는, 그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일종의 캐시카우를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부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바이오 신약들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좀 더 강하게 좀 더 탄력 있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부분으로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서서 큰 폭의 이런 하락 자체가 나타났었는데 주가적인 움직임이 평약이 흘러가다가 이런 하락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휩쇼라고 하거든요. 이런 휩쇼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종목군이 한 번씩 흔들고 올라가는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정상적인 궤도를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했고 충분히 지금은 탄력 있는 움직임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웅장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상에 관한 뉴스 또 좋은 뉴스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첫 번째 종목으로 대웅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도 괜찮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기관에 대한 수급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서 이 대웅제약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글로벌 텍스프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화장품주들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화장품주들이 반등하는 요인 중에 한 개가 바로 4분기가 작년 2017년 12월 달에 한중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인들이 조금씩 늘면서 딱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결국에는 작년보다는 올해 더욱더 많은 중국인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이 기저효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화장품이나 아니면 이런 뭔가에 대한 물건을 입국자들이 물건을 사게 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 부가가치세를 텍스 리펀드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더 환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글로벌 텍스프리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무상증자 발표를 하고 주가가 잠깐 빠졌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분위기는 결국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뭐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자체는 주가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 부분 빠져 있었고 지금부터는 여기서 더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더 반등에 대한 여지가 좀 더 높은 자리다라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급을 보시면 뭐 그렇게 좋은 수급 자체는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약간은 뭐 상당히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지만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격적인 메리트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도 좀 더 눈여겨보시면서 이번 주 개별주 장세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장세 그 분위기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혜리 맹크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는데요. 동구민회관에서 1월 12일 날 오후 1시에 토요일 오후 1시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미리 본 2019년 핵심 테마 그리고 기업 공개까지 함께 할 예정이니까 오셔서 좋은 시간 함께 나누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그 종목 장세 여기서의 잘 견뎌야 된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 조금 지쳐갈 때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예의주시하자.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오늘 소개해줬고요. 대웅제약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실시간 관심주였습니다. 이상로 전문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